근데 우리 멤버들한테도 얘들아 이거 할까 했는데 류는 대답했던 것 같은데 재민이랑 온이 형이 씹었어. 맨날 그래 아툰간에. 으이! 하고 싶다 아니었어? 확정인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다라고. 확정 아니야. 어떠냐고 물어봤잖아.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생각 중인데 어떠세요라고 물어본 거잖아. 어, 거기 서 있는 너 구독 좋아요는 눌렀냐? 나 오늘 이제 내일 아침 일찍부터 이사 가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사 가면은 이제 멤버들이 가까이 산다는 것까진 알겠는데 귀찮게만 안 보면 좋겠다. 썰풀 거 많이 생길 것 같다고요. 약간 그런 거 제가 아이돌들도 숙소에서 있었던 일들 썰 같은 거 많이 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들도 막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우리 숙소에서 있었던 일. 아니 글쎄 저 새끼가 제 바스 훔쳐 입었다니까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예 씨가 왜 그거냐면 그거를 들었으니까 다른 아이돌 분들이 하는 말을. 뭐야 BTS 분들도 그 옛날에 그 이렇게 막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콘텐츠 하셨었는데 거기서도 빠스 얘기 나왔습니다. 그거 보고 한 거예요. 어쩌라고요. 가서 따지세요 그럼. 1위 1빠스라고요? 저 어제 안 했어요. 뭔 소리예요. 그런 거 잘 찾아보냐고요? 저도 아이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왜 이렇게 근데 너네 존나 예민하게 굴어. 그리고 뭐 이상한 말한 것도 아니고 진정해. 누구들도 어차피 다 사고 입는 거예요. 빤스 얘기가 이상한 얘기라고요? 어째서? 왜? 이유를 말해봐. 날 수긍시켜봐. 저 아이돌이라고요? 아 그럼 빤스 얘기한 아이돌들은 아이돌 아니네? 가서 따지세요. 더럽다고? 너 빤스 입지마. 노트티로 다니세요. 방송에서 바지 벗는 아이돌도 있다고요? 그건 난 못 봤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바지를 벗지는 않지 않겠지? 근데 가을목이 되게 많더라 진짜. 오피스텔이나 그런 데 가면은 일단 옥탑방보다는 벌레가 없겠지? 그래야 해 암튼간에. 아 벌레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특히 모기 좀. 아유 먹는 수준으로 된다고요? 아 진짜요? 나 그 정도까진 아니던데? 뭐 혹시 약간 좀 막 아마존 이런 데 사세요? 거기 모기들이 진짜 독하다는데 아프리카 막 이런 모기가 멍들 정도까진 모르겠네? 가구나 설거지나 식기세척기. 아이 괜찮아요. 그런 거 다 온이 형네 집에 있어요. 침대는 류 집에 있고 뭐 재민이네 집에는 먹을 게 많겠지 뭐. 재민이도 약간 뭐 과자 같은 거 약간 좀 간식 같은 거 많이 사다 놓은 스타일이니까 가서 약간 좀 냉장고에서 푸딩 같은 거 좀 훔쳐먹어. 저희 집은 약간 그냥 일단은 주거용 이지 않을까? 아, 물론 거기서 일도 하지. 그래서 지금 있는 집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합니다. 엊그제 같은데 여기 온 지가. 여기 왔을 때 진짜 돈이 없었어요. 돈이 막 대출 받고 그랬었단 말이지. 아니야 대출 안 받았다. 내 돈으로 왔구나. 헐 열심히 모은 돈이구나. 여기 딱 잡았을 때 내 집 마련 약간 이런 거 있었는데 벌써 또 이사를 하게 됐네요. 여러분들 덕입니다. 네. 야 맞아 그러고 보니까 유튜브 커뮤니티에 우리 그 티켓팅 되면은 쇼케이스 갈 거다 라는 그 투표 있죠. 그거 봤더니 내가 퍼센트 그 계산을 해봤어. 야 3800명이더라 야 미안하다. 거기서 뭐 한 1000명은 안 온다 쳐. 그래도 2800명이야 야 우리가 총 세 군데 회사잖아. 야 꽉 찬다 야. 알아서 해라. 아 모르겠다 나는. 아 물론 근데 투표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 거기서 못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찍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도 엄청 또 투표 많이 했을 거. 아까 처음 봤을 때 만 명이었는데 한번 봐볼까? 13,000명 투표인데 13,000명 중에서 29%가 간다거든? 내가 계산을 해볼게. 3,770명이야 3,770명. 그니까 가소평가 그만하세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어머. 아 근데 저거는 근데 확실치 않은 그런 그거니까 그냥 대충 어느 정도일 것 같다만 볼 수 있는 거라서. 봐봐요 리다가 티켓팅의 슬픔을 아세요. 벌써 속상. 왜 저한테 따지세요? 왜 나한테 화풀 왜 그래? 아 나는 모르지. 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 그 뭐지? 우리 그 굿즈를 봤어요. 우리 굿즈 봤는데 아 근데 님들 가방 같은 거 하나 가져오셔야 돼. 아, 이거 다 들고 가기가 약간 좀 불편할 것 같더라고. 경제적으로 자신이 없다고요? 뭐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지. 그래도 여러분들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항상 부딪혀보세요. 할 수 있다 얘들아. 아니? 너넨 좆대 아니? 할 수 있어. CGV가 나이 제한이 있냐고요? 뭐 저희가 청소년 관람 불가일까요 과연? 우리 19세 이용가냐 얘들아? 우리 쇼케이스가 글쎄 나 우리가 뭐 나와가지고 막 공 잡고 털킹 추고 막 그러는 거면은 그래도 한 18세까지는 갈 것 같은데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갑자기 막 나 이러고 있구나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12세는 되겠다. 어 전체는 아닌 것 같고 12세까지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좀 총기류 약간 뭐 다 부셔버려 약간 요런 느낌의 저희 그 혁명군이다 보니까 그래도 전체 이용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친구 8명 포섭해서 다 같이 해서 된 친구한테 치킨 사주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16개에선? 뭐. 이런 분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 저렇게까지 한다고? 막 이러면서. 아 그래도 아 맞아 님들 저희 다음 주에 오랜만에 또 우리 삼성대랑 합방할까 생각 중인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 멤버들한테 물어봤지만 시켰어요. 다음 주에 어 나 다음 주라고 설마 너 앞에서도 다음 주에 할까 이랬었잖아. 너도 아 좋아요 이랬었잖아. 그래서 토요일은 안 된다며. 다음 주는 기억이 안 이거 너가 까먹었어. 다음 주라고 말했어. 근데 우리 멤버들한테도 얘들아 이거 할까 했는데 뉴는 대답했던 것 같은데 재민이랑 오니 형이 씹었어. 맨날 그래 아튼간에 으이 하고 싶다 아니었어? 확정인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다라고 확정 아니야. 어떠냐고 물어봤잖아.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생각 중인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 왜 내가 이해를 못해서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대답도 안 해줬어. 아니 멤버들한테 카톡을 했어요. 님들 우리 다음 주에 이거 산전대랑 하실 이벤트를 했는데 또 답을 안 하는 거야. 릴렉스. 다음 주에 그래서 하고 싶다라는 거지.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님들 선전대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본 겁니다. 예, 확정 아니에요. 조별과제 조장의 마음 그런 건가요? 진정하세요 리자. 진정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우리 멤버들이랑 놀고 싶은데. 이야 하면서 서로를 물고 뜯고 죽이고 욕하고 얼마나 재밌을 것 같냐고. 근데 애초에 그런 게임이라서 물론 어떤 게임인지는 아직 말씀 안 드릴 겁니다만은 조별과제 리더가 과연 나냐고? 허리 시기요! 아 제가 다 물어보고 뭐 다 하잖아요! 아 뭐 내가 안 하는 것처럼 물어보세요 왜? 제가 우리 매니저님들한테 에 이거 언제쯤 되냐? 이거 됐냐?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하냐? 내가 다 물어보잖아요! 왜? 아 우리 멤버들 안 되겠다. 같은 건물 오면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나 오니 형 집 들어가서 쿠션 다 찍고 온다. 잠깐만 나 우리 형 방 들어가서 쿠션 다 찍고 올 거고 재민이 방 들어가서 나 몰래 부수고 올 거야. 나 여기 류 방 들어가가지고 여 친구예요 하면서 나 하고 아 됐어. 나 윤이 납치해 올 거야. 윤이 내 방으로 데리고 올 거야. 어라 그건 범죄 같은데요. 납치된 거야 윤이. 내가 납치한 거야. 그치 미안하지. 어 왜 이렇게 덥지? 여름인가? 오늘 몇 도예요? 한 38도 올라갔나? 오늘 왜 이렇게 덥지? 잠깐만요 저 머리띠 좀 할게.